안녕하십니까. 아메이 갤러리 큐레이터 김보란입니다. 아메이 갤러리에서 준비한 이번 전시는 현대 조각으로 재현한 세계 상상 정원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두 달간 진행되며 아메이 갤러리뿐 아니라 아메이 브랜드 체험센터 정관에 걸쳐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두 달간 조각가들 약 40여 명의 드로잉 그리고 입체물을 실내와 실외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약 한 100여 점 정도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작가들이 각자 서로 다른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상상했던 어떤 그러한 그 방식을 상상 정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을 우리 작가들의 그 상상의 나래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층 야외 공간과 정관 곳곳에 걸쳐 전시된 작품들은 자연과 예술에 대한 오랜 사유에서 비롯해서 신념과 인내로 완성된 노동의 산물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흰 벽으로 둘러싼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라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며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 놓여 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완성된 조각 작품들은 쉼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파란 창공을 유영하듯, 깊은 심연을 유영하듯, 자연과 함께한 작품 사이로 천천히 유영하듯 걸어보세요. 걷다 보면 비눗방울처럼 비상하고 있는 버블맨을 만날 수도 있고, 벤치에 앉아있는 귀여운 동물과도 인사를 나눌 수도 있으며, 응축된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대한 자연물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층 아메이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상정원 전시는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추상적 삶의 이야기. 두 번째, 사유된 자연. 세 번째, 욕망의 모호한 대상.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지는 이번 상상정원 전시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상적 삶의 이야기. 삶의 특별한 이야기, 인간적 고뇌와 고통 또는 삶의 희노애락을 추상적인 인체 이미지로 끌어낸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주제로 한 추상적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본 섹션에서는 작품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인간의 다양한 삶의 여정을 탐구해보며 상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재구성된 인체 추상 조각과 감상자가 조우하는 순간 멋진 상상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범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모습을 떠나 작가들이 생각하는 자연에 대한 관념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한 가지, 꽃 한 봉우리, 바람 등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소재에 대해 자유로운 작가의 작품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우리의 닫힌 세계를 열어주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명상적인 눈과 내면으로 걸러낸 추상적인 작품들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내면으로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의 작품 소재로 쓰이고 있는 동물들은 동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나 현대사회를 대변해주고 있는 모티브로도 쓰입니다. 그렇게 그 모습은 기괴하기도, 웃기기도, 아름다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작품 속에서는 이렇듯 여러 의미와 상상이 더해지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상 속 동물들은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를 꿈꾸고 있는 자신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많은 현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을 주제로 한 이번 섹션에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상상의 세계에 빠져보며 자신만의 판타지를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메이 갤러리가 성남 조각가 협회하고 함께하는 편안한 전시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오시면 더욱더 즐거운 보낼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이 여름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은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에서는 수만 가지 상상의 입자들이 모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끔 하는 많은 작품들이 야외뿐만 아니라 갤러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가득 있는 상상 정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바쁜 일상과 무더운 여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